안녕하세요, 시그입니다. 오늘은 꼭 필요한 필수 운동화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패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긴 뭐 신어야 해요? 이런 신발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만 있어도 모든 코디에 매치 가능한 신발들 위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키 에어포스입니다. 에어포스는 해지면 또 사고, 해지면 또 사고 할 만큼 활용도가 정말 높은 제품인데요. 데님 팬츠, 이런 니트, 편한 바지, 항공 점퍼까지 캐주얼 룩에는 무조건 다 잘 어울리는 운동화입니다. 캐주얼에만 잘 어울릴까요? 코트, 셔츠, 레더 팬츠까지 어느 코디든 모두 잘 어울려서 에어포스 하나만 있어도 옷장에 있는 옷 다 매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트가 너무 흔해서 싫다 싶으신 분들은 블랙 컬러도 추천드리는데 투박해 보이지 않나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원피스, 레더, 펑키한 스타일까지 다 조화롭게 어울려서 블랙 컬러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한참 구하기 힘들다가 요즘은 매장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 13만 9천원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나이키 제품 중에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데이브레이크라는 제품인데요. 에어포스 못지않게 정말 어디에나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컬러가 여러가지 있는데 서밋 화이트가 가장 활용도 높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0.5에서 1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 신발로도 유명한 뉴발란스인데요. 뉴발란스 중에서도 990 라인입니다. 추천드리는 신발 중 가장 구하기 힘든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990, 992, 993 이 세 가지 정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990은 세 가지 신발 중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인 것 같은데요. 공홈에서는 구매하기 힘들고 크림에서 리셀가 2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신발은 992라는 밑창이 포인트되는 디자인이고 마찬가지로 크림에서 리셀카로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다르지만 40만원에서 50만원대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마지막 993은 전체적인 그레이 톤으로 992랑 비슷한 디자인인데 현재 크림에서 30만원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신발은 착화감이 편하기로도 정말 유명한데 데님에 후드 자켓을 걸친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슬랙스, 자켓, 코트를 매치한 포멀한 코디에도 센스있게 잘 어우러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지만 돈이 아깝지 않을 만큼 착용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브랜드는 아디다스입니다. 슈퍼스타 유행이 작년부터 다시 돌아왔죠. 클래식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올 화이트보단 화이트의 블랙 라인, 올 블랙보단 블랙의 화이트 라인 컬러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슈퍼스타는 0.5에서 12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피스, 셔츠, 레더, 데님 상관없이 어디든 다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에요. 다음은 아디다스 삼바라는 제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화이트만큼 블랙 컬러도 많이 신으시는 것 같은데 블랙핑크 제니님이 신어서 유명해지기도 한 제품입니다. 현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공식 사이트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는 2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 같습니다. 원피스, 데님, 스커트 상관없이 센스있게 매치되는 아이템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반스인데요. 반스 올드스쿨은 클래식 중에 클래식한 아이템이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활용도에 비하면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노팅힐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노팅힐에서 유명한 줄리아 로버츠의 레더 자켓 코디에서도 반스 올드스쿨 플랫폼을 같이 매치했습니다. 밑창 두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드스쿨 플랫폼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홈에서 할인가로 68,000원에 판매 중이라 가성비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올드스쿨은 데님, 스웻팬츠 상관없이 캐주얼에 모두 다 잘 어울리고 줄리아 로버츠처럼 레더나 세미스트 원피스에도 믹스매치로 신으면 더욱 센스있는 코디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은 에어포스를 능가하는 공룰템 컨버스입니다. 사실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 긴 설명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으로 블랙과 아이보리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컨버스는 해지면 또 사고 나이 상관없이 쭉 신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가 불편하시다면 로우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는 공홈에서 현재 할인 중이라 9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패딩 조끼, 데님,
후드티 같은 캐주얼은 당연하고 계절감 상관없이 원피스에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웨이드 자켓, 레더 자켓, 트위드 자켓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필수 운동화 탑10 추천드렸는데요. 가격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저렴했던 건 올드스쿨 플랫폼으로 6만원대였고 두 번째는 올드스쿨 8만원대, 세 번째는 컨버스 척테일러 약 9만원대, 네 번째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10만원 초반대, 다섯 번째는 아디다스 슈퍼스타가 12만원 정도, 여섯 번째는 나이키 에어포스로 14만원 정도, 일곱 번째는 아디다스 삼바 대략 20만원, 여덟 번째는 뉴발란스 990 20만원대, 아홉 번째는 뉴발란스 993 30만원대, 마지막 가장 비쌌던 제품은 뉴발란스 991로 450만원대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꾸준히 오래 신을 신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